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 그리고 시편 51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제사장 나라 법을 어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윗 시대의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해 하나님의 허락을 구할 때에는 다윗 왕과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죄 없는 우리아를 차도 살인하자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 왕과의 대립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일은 다윗이 어떤 변명도 없이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슬초 정결시로 하나님의 용서의 기적을 노래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 그리고 시편 51편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05일 사무엘하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어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로페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장을 그 위에 던짐해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랜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국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써레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시편 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 그리고 시편 51편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과 라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요압, 우리야, 바세바입니다. 오늘은 우리야가 전사한 곳인 라빠와 다윗의 회개 기도 가운데 나온 우슬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빠는 위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라빠는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약 35km 떨어져 있고 얍복강 상류에 있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라빠는 암몬 자손의 라빠 혹은 물들의 성읍이라고 불립니다. 갓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왕의 큰 길이 지나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라빠는 다윗이 점령했으나 이후 다시 암몬이 차지했고 압살롬 반란 때 다윗이 도망길에 라빠의 왕으로부터 예물을 받은 곳입니다. 라빠는 헬라 제국 때 헬라화된 도시 데가볼리 중 하나가 되었고 포톨레미 2세 때에는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 후 로마의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라빠는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라빠는 우리아가 전사한 곳인데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암몬과 전쟁 중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암몬과 꽤 오랜 기간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든 은폐해보고자 암몬과의 전쟁 중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 집에 다녀오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악한 계획은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행동으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지 않은 이유는 암몬과의 전쟁에 언약궤가 함께 출전했고 아직 전쟁터에 있는 전우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급기야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암몬과의 전쟁 상황을 이용해 우리아에 대한 차도살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차도살인이란 단순하게 문자대로 말하면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과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차도살인하기 위해 자신의 두 딸 메랍과 미가를 이용했고 적군 블레셋의 칼을 이용했으며 다윗의 충성심까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었습니다.
다윗 또한 우리아를 차도살인하기 위해 자신의 군대장관 요압과 적군 암몬의 칼을 이용하며 우리아의 충성심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 중 전시명령권으로 최전방으로 보내 적의 손에 죽임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일은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는 완전 범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며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제사장 나라 법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사실 왕과의 대립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나라에서 선지자들은 그 일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우슬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편 51편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담이나 벽에서 자라는 향기가 짙은 박학과의 식물입니다. 우슬초는 가느다란 가지를 묶어서 사용하는데 마치 스펀지처럼 액체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리고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우슬초는 부정한 물건이나 시체를 접촉한 사람을 깨끗이 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드리는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이 우슬초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 우슬초는 이스라엘 장자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을 자이나 우슬초 정결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제사자의 자리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이런 진실하고도 깊은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내 종 다윗으로 불린 이유는 다윗은 죄인이었지만 제사장 나라 법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